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1년 4월에 출고된 2021년식 제네시스 GV70 2.5 터보 4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5,000km. 전산에 나와 있는 판매 금액은 5,790만 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차량이 이제 인수해 올 때 당시의 사진이기 때문에 상품화 전 사진이겠죠.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1년 4월 30일 출고, 2021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5,061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특이사항도 전혀 없겠죠.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죠.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앞좌석, 실내는 거의 베이지 시트, 약간 그렇게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너무 이쁘네요. 뒷좌석, 그리고 계기판 상 주행 거리는 인수해 올 때 당시 사진인데 5,044km.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차가 너무 이쁘죠?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21년 4월에 출고된 2021년식 제네시스 GV70 2.5 터보 4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000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5,790만 원. 이 금액에서 최대한 할인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